안녕하세요. 머니락TV 이진욱입니다. 세금 한푼안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수 있고 부동산 가압류나 가처분,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도 막아주는 비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남의 돈을 떼먹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아니라면 세금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수 있고 부동산 가압류와 경매 같은 강제집행도 예방할 수 있는 은밀한 자산관리 비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통사고를 대비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고 암과 같은 각종 중대 질병에 대비해 암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이런 보험은 나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암에 걸렸을 때 치료비는 물론이고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지탱해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재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은 왜 가압류, 가처분,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 위험에 대비해 자산관리를 하지 않는 걸까요? 자산가들만 자산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부동산 위험 자산관리를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차용증, 현금 보관증을 써주거나 또는 공증을 해주고 다른 사람들하고 빈번하게 금전 거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와 외상으로 물품 거래를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 또 보증을 서준 경우, 이렇게 금전 거래를 하면서 약속을 안 지키고 돈을 못 갚으면 내 재산인 부동산이나 동산에 가압류나 경매 같은 강제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강제집행을 막아서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신탁이란 용어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신탁이란 쉽게 말해서 내가 너를 믿고 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줄 테니까 네가 내 부동산을 관리해 줘. 내 부동산을 팔아 줘. 또는 내 부동산을 네가 운용해서 수익금을 돌려 줘. 내 부동산을 개발해서 분양하고 남은 수익금을 나한테 돌려줘. 이렇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 재산의 소유권을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이전해주고 맡기는 것을 신탁이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를 해야 할 목적이 아니고 재산을 감추거나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행위, 즉,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아니라면 누구나 신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자산관리를 하면 훗날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같은 강제집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암이 예고를 하고 찾아오나요? 부동산 가압류나 경매 같은 강제집행도 자금 회전이 안 돼, 돈줄이 막히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동산 소유권을 관리하고 강제집행을 예방할 수 있는 자산관리는 전혀 안 합니다. 꼭 강제집행을 당하고 나서 해결 방법을 찾아다니죠. 부동산에 가압류나 경매가 들어왔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아마도 돈이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평소 자산 관리를 위해서 신탁을 해놨다면 나중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당장 빚을 못 갚아도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경매를 당하지 않고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서 빚을 갚아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전 재산을 경매로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면 다시 재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경매를 당해서 당장 가족들이 살 집도 없고 생계가 막막한데 빚부터 갚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경매를 당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떼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 돈 떼먹어 신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 갚을 채무자가 망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서 빚을 갚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탁을 하면 어떻게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경매를 막을 수 있다는 걸까요? 신탁법 제22조 제1항을 보면은 강제집행 등의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즉 수탁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신탁을 하면 이 부동산을 신탁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수탁자에게 신탁한 이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가압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탁법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을 하기 전에 이미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과 같은 제한물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을 경우 이 권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신탁을 하기 전에 먼저 설정된 권리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신탁한 부동산에는 더 이상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신탁하면 신탁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강제집행 위험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즉 수탁자한테 신탁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소유자인 위탁자는 불안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신탁법에서는 신탁 부동산의 소유자인 수탁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수탁자의 상속 재산에 속하지 않고 또 수탁자가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신탁 부동산은 수탁자와 빚을 갚기 위한 파산재단이나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신탁한 부동산은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겁니다. 부동산을 신탁하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또 다른 장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신탁등기를 하면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어떤 세금이 발생하죠? 소유권을 이전받는 사람은 취득세나 증여세를, 소유권을 넘겨주는 사람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데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가 한 푼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목적이 달성돼서 신탁 계약이 끝나면 수탁자가 위탁자한테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때도 역시 취득세나 증여세,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부동산을 신탁하면 세금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할 수 있고 부동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자산관리 비법은 신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돈을 빌려준 채권자를 해야할 목적으로 재산을 감추거나 탈세를 하기 위한 사회행위, 즉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아니라면 불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경우를 대비해서 신탁으로 활용한 자산관리를 한다면 부동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를 막아서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탁을 활용해서 부동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을 막는 은밀한 자산관리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신탁을 활용해서 세금 없이 상속, 증여,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